두부 한 모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에어프라이어 기름 종이 위에 두부를 올리고 아래까지 완전히 자르지 않고 3분의 2 정도만 잘라주세요. 젓가락 두 개를 끝에 놓고 자르면 쉽게 칼집을 낼 수 있어요. 세로로도 등분해서 잘라주세요. 테리야끼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스푼 기준으로 해서 양이 넉넉할 거예요. 이제 두부 위에 골고루 잘 발라주세요. 사이사이에도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양념을 발라주세요. 마지막으로 바질 가루도 뿌려주세요. 두부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두부구이예요. 두부는 고단백질과 저칼로리로 체내의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체지방을 분해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. 미국에서는 콩을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암, 당뇨병, 심장병, 치매 예방은 물론 수명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 식단에도 좋고 두부는 고소하고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서 정말 맛있답니다.